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대다수의 사상자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되십니까? 예, 현재 사고 수습에 경황이 없는 관계로 주요한 질문 몇 가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장에 총 근무 근로자 수가 몇 명이고 그중에 외국인 노동자 수가 몇 명인지 알려주십시오. 총 근로자 수는 103명으로 그 4군 정직원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나머지 53명이 외래 근로자였습니다. 그 일용직 노동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예. 불법 학연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 하셨나요? 한 번 더 나오시겠어요?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외래 근로자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수가 몇 명이었나요? 외국인 지정해 주신 분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안전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적절한 회사 차원에서 안전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보관 상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보관을 했다고 생각했고 다만 그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조사를 정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추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전점검이 자체적으로만 진행이 되고 외부의 안전점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안전점검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설비는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었나요? 일단 경보장치와 진압장치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탈출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진압장치는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개인용 소화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D급 소화기인가요? 분말 소화기입니다. 일반 분말 소화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망하신 중국분들 기자는 어떻게 되세요?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사망하신 외국인분들 고용 기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별도로 네. 금속화재 화재 그런 소화기나 그런 거 없습니까? 일단 리튬 전지의 위험성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근접한 소화기를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정해 주신 분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소화기인가요? 아니면 어쨌든 특화된 소화기인가요? 질문은 가정용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던 건가요? 아닙니다. 리튬 진화에 적합한 분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소화기 종류를 그 구체적인 소화기명은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현장에 한국인, 외국인 노동자 수가 각각 몇 명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외래직 말고 한국인, 외국인 수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리셀 본부장 박중원이라고 하고요. 그 외국인 숫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망하신 분들, 작고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 어제 근무한 전체. 전체 근무직이요? 네. 근무직은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추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요? 예. 전체 공장 인원은요? 전체 공장 인원이 저희 관리직과 외국인 파견직 포함해서 1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일주일 전에 뭐 화재가 났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화재 사고가 날 거라는 좀 예측 이런 건 못 하셨나요? 일주일 전이라기보다 정정을 좀 드리면 그 6월 22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때 최초의 화재가 현장에서 다른 현장이죠. 이게 이동 1층에서 발생을 했었고 그 부분에는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현장에 교육받은 작업자가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진화를 마무리 지었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생산을 재개했고요. 그때 발생한 화재의 규모나 종류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재의 원인과는 지금 다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자에게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안전교육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교육을 시키시나요? 왜냐하면 막 출구를 못 찾았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출구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출구 같은 것들은 저희가 외국인 분들께서 작업자 분들께서 그날 처음 출근하셔도 잘 보실 수 있게끔 작업장 곳곳에 저희가 비상 대책 매뉴얼, 비상 대피 매뉴얼을 비치를 해두고 거기에 따라서 잘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그 화재 환경을 조성을 해서
분말 소화기로 끄는 교육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어제 돌아가신 20분 20일 날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따로 수고하지 않으신 이유라 공장 측에서 쉬세했다는 유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도 같으시죠? 쉬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으로 보고받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보고받았고 조치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저희가 충분하게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시했다고는 따로 수고하지 않으신 앞에 봐주세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을 재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희 생산 쪽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는 진압을 한 이후에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실제 화재 원인 확인을 왜 안 하신 거죠? 예? 22일날 그 화재 원인이 확인됐어요?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작업자가 그 불량셀을 작업하는 불량셀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해서 별도로 빼놓은 셀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고용원 가드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파견직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대다수의 사상자들이 외국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는 중이기 때문에 성실히 조사에 응한 다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 화재 원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불량세를 따로 빼놓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20일 날 화재. 22일 토요일 화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22일 토요일 화재는 작업자가 전해액이라는 물질을 주입하는 공정에서 전해액을 주입한 이후에 배터리가 온도가 급상승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서 자체적으로 그걸 불량으로 인지를 하고 그거를 후드박스라고 하는 별도 공간에 비치를 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놓은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자주 있는 상황인가요? 화재 소재 없다고 하셨는데 파견직에 대해서 왜 제대로 부담 받으신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관련하신 질문은 저희가 추후에 어떻게 답변이 되는 거죠? 지금 절반 가까이 불법 파견은 아닙니다. 불법 파견 아니고 네. 돌아가신 분들 고용 형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견입니다. 보급입니다. 파견이 가능한 구조인가요? 생산직에서 외국인 파견직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 계약을 맺고 있어가지고 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20분에 대한 업무 지시는 파견 업체에서 내렸나요? 아니면 아리셀이나 아리셀? 파견 업체에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 업체 직원이 그러면 여기서 상주하고 그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를 내렸단 말인데 그러면 아리셀 직원은 그 파견 직원을 교육을 한 건가요? 이렇게 업무를 지시를 해라 이렇게 그럴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 상황 파악 중이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 다섯 가지만 받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 사람이 할게요. 네. 에이셀 대표, 최지 대표와는 무슨 관계, 팀적 관계인데요? 아닙니다. 팀적 관계 아니에요. 유가족들은 직접 회사 측에서 연락을 못 받고 대사관 쪽에서 먼저 연락을 받았는데 유가족 측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파견 도급직에 대해서는 이첩 사항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력 공급 회사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절차상 조금 좀 늦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비상대책 매뉴얼은 어느 나라 말로 써져 있습니까?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세 개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제조업체에서 파견 업무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근거가 없어 보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곧바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언제쯤으로 준비하고 오늘 중으로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바로 연락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사고지점에서 외부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계단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장 곳곳에다가 비상 대피 매뉴얼과 비상 대피 지도를 그려놓고 저희가 그걸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왔습니다. 출입구 이외에 비상구가 있었나요? 안전보건 규칙에 따라서 위험물질 취급하는 사업장에 출입구 이외에 비상구가 필요한데요. 출입구 외에 비상구가 마련되어 있나요? 비상구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이 잠겨있지 않았나요? 문이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망한 그런 관리직 분은 파견 업체 직원이 아니고 정규직 직원이신가요? 일반 관리자가? 정규직 직원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 점검을 받을 때 샘플로만 받고 한 종만 받고 전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았다라는 지적들이 사실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 관련된 법에 의거해서 적절하게 받았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받았다라는 건 샘플만 받았다는 것도 일부 인정하시는 겁니까? 샘플만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뭐 1동에서 11동까지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이제 뭐 3동만 받았다든지 2동만 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됐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추후 확인이 되면 별도로 저희가 소명하겠습니다. 아까 50여 명 외국인 노동자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 있습니까? 다시 그 중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 있나요? 미등록 이주 노동자요? 불법 진짜라고 아 불법 파견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고 미등록인 현재 노동자가 있나요? 미등록 여부를 현재 그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제가 또 경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추가 질문하신 사항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 제가 내용 정리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내부에서 불이 난 걸로 잠정하고 추정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외부의 다른 주변 시설로 인해서 충격에 의해서 폭발 가능성 없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정밀고사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배터리 내부에서 뭐 추정이 됩니다만 일단 결과는 봐야 됩니다. 현장 감식에 적절하게 따르겠습니다. 근데 회사 내부의 고유 형태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도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고유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잠시 저기 36,000개의 그 와중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품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안전성이 또 다른 요인은 없을지 좀 걱정이 되죠. 네, 송곳스러 시발 이후에 주신 질문들은 따로 저희가 설명 질의 중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후 이제 조사 과정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보험원에서는 그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피를 같이 입은 협력회사하고 지금 그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회사 측으로부터 연락을 좀 못 받고 있다는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실 그 원래 그 저희 인력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안전한 그 인력 정보를 저희가 받지 않았고 거기서 지금 원래 연락을 하게 돼 있었는데 거기 좀 약간 좀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연락해서 주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